이 가장 짧은 대답은 하는 것이다. 노인들은 현명하게 자라지 않는다.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란다.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은 부서진 곳에 강하다.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믿는 것입니다. 모든 사람의 삶은 같은 방식으로 끝납니다.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들 뿐이다. 이 작가의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 나이가 들수록 영웅을 갖는 것은 더 어려워지지만 그것은 일종의 필요성이다. 이 세상은 좋은 곳이고 싸울 가치가 있으며 나는 세상을 떠나기가 매우 싫다. 이 당신이 소유한 것들은 결국 당신을 소유하게 됩니다. 어떤 것이든 초하는 똥이다. 모든 좋은 책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 더 진실하다는 것이다. 이 지적인 사람들의 행복은 내가 아는 가장 드문 것이다. 그러나 인간은 패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. 라고 그는 말했다. 그 사람은 멸망할 수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다. 이 저는 다른 사람들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. 이 저는 훌륭한 작가는 아니지만 훌륭한 개작가입니다.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은 부서진 곳에 강하다.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믿는 것입니다. 움직임과 행동을 혼동하지 마십시오. 성격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. 이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무신론자다. 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. 이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결코 살기 시작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. 이 도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가 아니라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. 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고 자신도 특별하다는 것을 잊는 것이다. 내 동족보다 우월한 것은 고귀한 것이 아니다. 진정한 고귀함은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우월한 것이다. 이 나를 다르게 만드는 것들은 나를 만드는 것들이다. 술에 취해야겠다고 한 일은 항상 맨정신으로 해. 그것은 당신이 입을 다물도록 가르칠 것입니다. 이 지혜로운 사람은 때때로 바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술에 취할 수밖에 없다. 특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.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믿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은 좋은 곳이고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. 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. 이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결코 살기 시작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. 현대 전쟁에서 당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처럼 죽을 것이다.